이번 설 연휴는 나흘로 길지 않은 편이다 보니 가까운 관광지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 농촌 체험마을로도 유명한 양평은 이번 연휴 동안 수미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험마을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. 연휴 동안 찾아가 볼수 있는 곳을 신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큰 물놀이장에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. 신중하게 송어의 위치를 살피고 쏜살같이 다가갑니다. 하지만 물속에 송어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. 노련한 아빠가 송어를 손으로 잡아내 아이들에게 건네줍니다. 두 번째 그 한국 와서 구석에 쉬는 거래요. 예. 두 번째 눈 보고요. 애들 위주로 이렇게 그 여러 군데 그 이런 거 빙어잡이 아니면 눈썰매장 같은데 그런 데그 가려고요. 빙어잡이도 여전히 인기입니다. 낚시가 아닌 뜰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눈썰매장이나 뭐 아니면 좀 이제 그 실내 워터파크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또 겨울이라고 산천어 축제나 이런 거 자주 가는데 빙어도 그전에 안 먹던지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.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양평의 체험마을들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. 이에 따라서 빙어, 송어잡이 등의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평에서는 수미마을을, 가평에서는 청평, 설빙, 송어, 빙어 축제를 찾으시면 됩니다. 또 주말에는 드론 낚시를 해보는 체험이라든지 수미마을의 식당, 사륜 오토바이 타는 장소, 바베큐 하는 곳, 또 모종 만들어 가는 곳, 여러 가지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귀여운 양을 직접 보고 건초주기 체험과 썰매를 타볼 수 있는 양떼 목장은 양평과 가평에서 모두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됩니다. 양평의 대표 관광지인 세미어는 연휴 기간 중에 개관하고 13일 하루 휴관하게 되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은 설 당일인 10일과 연휴 다음 날인 13일에 휴관합니다.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.